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신앙과 행위에 대한 정한 무고한 유일한 법칙으로 믿습니까? 네. 본 장로의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 및 대절률이 문답은 신구약 성경을 성경에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믿고 따르겠습니까? 본 장로의 정치와 관진조례와 예배물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하십니까? 조금 크게 대답하시죠. 신당교회 명예장로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본직에 관한 범사를 힘써 행하기로 맹세하십니까? 네. 본 교회의 합병과 성결을 위하여 진력하기로 맹세하십니까? 네. 마지막으로 명예장로의 직임을 받고 생활 속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성결한 삶과 복음의 증인으로 헌신하기로 맹세하십니까? 네. 예,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런 축복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이 이 시간 친히 피 묻은 손길로 안수하셔서 거룩한 직임을 허락하시옵소서. 네. 하나님 아버지, 직임을 받고 난 이후에 영육에 건강하게 하시고 심령이 강하게 하시고 사회에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 나가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 믿음과 마음과 영안의 눈이 활짝 열려서 세상을 바라보되 하늘의 신령한 것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로 도약하여 주시고 이 직임을 은혜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좋은 환경도 주시고 장수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장례식 이후에 가정이 더 편안하며 행복하며 부유하게 해주시고 하는 사업에도 복을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로님과 더불어 대화하고 만나며 관계를 맺는 모든 이들에게 사회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유익한 관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직임을 감당하는 가운데 난다는 어려움이 있을 줄 믿사오나 감당할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직임을 감당하시다가 주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받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이 시간까지 지나니 주여는데 지금 이후의 삶은 더 믿음 안에서 영광스럽고 복되고 아름다운 일들이 더하도록 복나며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의 영이 심령과 육체 위에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날마다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교수님, 이은세 교수님은 칼빈대학교에서 유명한 교수십니다. 차기 총장을 지금 하실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충남도에 노회장도 지내시고 지금 아산에서 목표를 성공적으로 하시는데 교수님이 축사를 아주 은혜롭게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면은 좋은 일이 아마 많이 있으시지 않겠나. 우리 교수님이 농장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염소, 뭐 다 벌, 또 과실나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아마 우리 은정 장로님하고 좋은 관계가 되면은 좋은 선물도 받지 않겠나. 오늘 아마 축사를 그렇게 하신 분을 불러주는데 나오시죠. 할렐루야. 맨날 권면만 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는 축사를 좀 시켜주십시오.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사는
축하할 정말 거리가 있어야 축사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연세가 이렇게 드셔가지고 명예장로를 세운다고 그러셔요. 참 복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서약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아,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는 예수님을 안 믿는 분도 있을 것이고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저는 신구약 성경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고백을 언제만 하냐면 위임식 때, 취임식 때 이때밖에 안 해요. 성도가 되어진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이 고백을 하려면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세례 받을 때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런데 생을 살만큼 사시고 살만큼 사시고 이제 연세가 많이 되신 상태에서 이런 신앙 고백을 하실 수 있는 이런 좋은 계기가 되게 만드는 이 예배에 축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진실로 우리 우장님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이 잘못했을 때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알 때 내 인생을 좀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보편적으로 일에 바쁘고 삶에 바쁘고 또 뭔가 재미가 없으면 나에 대한 돌이킴이 없어요. 나에 대한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귀한 예식을 통해서 나를 돌아볼 수 있고 내가 정말로 성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일에 내 마음과 충심을 다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이런 고백을 하는 우리 우장로님에게 축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앙 고백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도 아무나 하나라고 우리 노래하지 않습니까? 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사람은 아무나 하나. 저는 원래 음치니까 받아주시면 됩니다. 사람도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과 동시에 나는 그 말씀을 따라 살겠다. 이런 다짐을 하는 한국이 연세가 어린 사람이면 그럴 수 있어요. 쉽게 결정하고 쉽게 말할 수 있어요. 세상을 살아보는 만큼 살아보시고 나서 아,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런 이 서약을 하시는 우리 우장님께 진실 이 축복의 말씀을 드리지 않고 또 축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진실로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하실 우리 군도협회 회장님 한 말씀 좀 축복하시죠. 앞에 나오시죠. 뭐 이게 그냥 우리 화사 이렇게 올라오세요. 이게 쉬운 자리가 아닙니다. 올라오세요. 한 말씀.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원래 이 교회를 안 다녀서 오늘 우리 총재님을 제가 형님으로 모시기로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교회도 좀 나가보려고 합니다. 총재님이 좋은 장로로 남으시고 앞으로 저 국교연협회의 좋은 총재님을 계속 남아주시고 건강을 항상 유지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해당 많은 조건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도 옆에
양주시 군부협회 회장님이신데, 네. 저와 관계가 별로 없으신데도 만날 때 소갈비를 막 사주시고, 맛있게 먹으면 다음에 만나면 한번 더 사주세요. 더 사주시면 우리 회장님도 좋은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호주 이민 계획 세우신 선생님도 한 말씀 괜찮습니다. 우리 같이 합의 이야기 하는 거니까 나으십니다. 아주 고마운 분들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아, 저는 호주에 이민 가서 이제 오래 살다가 한 8년 전에 나와서 네, 한국에 지금 골프대회에서 골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종개님을 배운 지는 한 30년 됐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종개님이 잘 만들어주신 강아지 기르고 있습니다. 내년에 들어갈 예정인데, 오래전부터 이렇게 뵈면서 참 글쎄요. 저는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참 존경스럽고 평생을 이 신도계에 대해서 일생을 바치신 분인데 이거 정말 힘든 일이죠. 그래서 이게 국가적으로나 전체적으로 참 도움되는 일이고 천연기념물로 지정해 놓은 이 신도계를 이거 하나 때문에 평생을 이렇게 일생을 바치신 분인데 참 존경스럽습니다. 사실 오늘 학생들 골프 레슨이 있는데 다 제게 놓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석 안 할 수도 없고 참 총재님 개인적으로는 형님이라고 친형님같이 오신 분인데 아무튼 존경스럽고 오늘 장로님 축하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씀은 저 목사보다도 더 잘하십니다. 제가 깊은 인사를 안 나누시는데 뒤에 우리 안경 쓰신 팀들 나오셔서 한 말씀 하시죠. 멀리서 오세요. 그러면 저 아까 축가 그러면 더 누가 하실 분 없으시면 우리 사위분 이렇게 장인 어른이 인기 받으셨는데 한 말씀 하시죠. 제가 드리기는 조금 지금 박사 지금 그 저기 자기 소개해야지. 여기서 올라오셔야 되는 여기 모르는 하자고. 예. 너는 누구냐?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조선해양공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천박해양플랜트 연구소에 근무하고 있는 송형도로 갑니다. 반갑습니다. 진짜 사위가 저 다위입니다. 우리 저 아버님은 3대째 30년 동안 이 교회를 다니셨다는데 제가 장로가 된다고 우리 사부님께서 궁금해 하셨습니다. 예, 한번 두 분이 일어나서 인사 한번 우리 사부 되시는데 박수 한번 주세요. 저는 그 저 진돗개 들어가 보니까 전 세계에 아는 친구들이 많아서 제가 좀 출세를 했습니다. 역대 대통령을 내가 다 진돗개 빌려서 내가 스카 대접을 다 받았고 김대중 대통령 북한 가실 때는 제가 평화통일 보내가지고 저도 뭐 북한이고 금강 가고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 우리 그 동생 두 분 나와봐요.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립니다. 나오시죠. 좋습니다. 자 우리 사위가 딸도 한번 나와보고 딸 잠깐 얼굴 보여주자. 얼른 잠깐 보여주자. 인생이랑 아무 별거 아니야. 우리 여러분 우리 딸 이쁘죠? 우리 딸 아빠를 만나면 한 가지 이렇게 하면 우리 딸도 미국의 그 오클라마 아니 인디애나 표두대학 본과대학 17일 표두대학 나왔고 서울대 나와서 이렇게 서울대 나온 신랑을 만나서 우리 박사 신랑을 만나가지고 우리 큰 사위도
박사인데 독일에 있고 예. 우리 큰 딸은 성악 박사예요. 그래서 애들 개를 좋아하는 신도께 좋아하는 사람이 외국에 많은데 전 세계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아서 애들 유학을 가서 이렇게 잘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한테 사회한테 아주 고맙고 그래서 들어가고 여기 저 호주에서 오신 교수님은 사람이 정지않고 레슨을 하는 게 아주 유명하고 많은 훌륭한 선수를 키워내고 그런 겁니다. 자, 앞으로 우리 국제협회 지구가 한국에 한 50개가 있고 외국에 한 10개가 있는데 그중에 호주 지회장으로 이제 되셨어요. 내가 임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가서 이제 하셔서 앞으로 지회장 하실 텐데 알다 보니까 한국에서 좀 주목을 좀 잘 쓴다고 하는 최고의 사람들이 이분을 효민이라고 합니다. 내가 누군가? 효민입니다. 저 궁도협회 회장은 남양주 궁도협회 회장인데 참 우리가 만화책 같은 얘기입니다. 나보고 효민이 하고 싶다고. 나는 뭐 운동도 잘 못하고 키도 작고 그렇지만 기가 센가 봐. 그래서 나 동생 하려면 자격이 돼야 된다고 했더니 제가 KBS 주최 팔씨름 대회에서 챔피언 두 번 했습니다. 그리고 박종팔 선수가 있는 선배인데 그 사람은 58년 개띠고 난 5년생인데 제가 남양주에서 고깃간을 한 다섯 개를 했는데 하루 7천만 원 봅니다 하는 친구입니다. 아유 그렇게 돈을 잘 벌어. 하여튼 불고기를 몇 번 사긴 했지만 신경 있고 착한데 큰형님이라고 내가 누구야? 큰형님.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왜 하나면 저는 솔직한 사람입니다. 우리 저 애교를 가로서 우리 목사님이 저를 만나서 기도 중에 우리 총재님을 저 장로로 저 지금 좋겠다 해서 저는 믿음도 좀 약하고 자격이 안 되고 남이 웃을 것 같아서 못하겠다고 여러 번 사양을 했습니다. 제가 장로감이 어디가 됩니까? 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 오셨을 때 여기 여러 목사님, 나 좋아하는 목사님 오셨지만은 목사님들이 여러 번 오십니다. 오시면 제가 대표 목사님 기도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 그 교회를 물어보고 교회 가지 않는 여자분이 오셔도 지옥 간다고 교회 다니라고 제가 얘기합니다. 여기까지를 보시고 우리 목사님이 자기가 사람을 만드는 건데 장로하신 것도 좋은 일을 하시겠다고 그래서 그리고 내가 부끄러워서 못할 것 같다고 저번에 어떤 권사님이 나이 많으신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나를 보고 자꾸 장로감이라고 해서 아이 나이가 73살인데 70은 은퇴인데 장로는 안 되는데 했더니 또 대장로가 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내가 장로가 되면 뭐가 좋은 겁니까? 내가 지금까지 진도께로 인해서 대통령 평통 자문위원을 내가 오래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우리가 죽으면 구석에 세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한예수교 장로도 장로 된다고 해서 나를 쉽게 해주시니까 목사님 2단계의 목사님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아, 나 2단 아닙니다. 대한예수교 정식으로 오래 장로교에서 내가 좀 무리하게 했지만 목사님이 저를 그렇게 좋게 봐서 감사하고 또 우리 딸도 아직도 실감이 안 가고 우리 사위한테도 장로로서 뭐뭘 보임도 없기 때문에 사위야 내가 장로가 되면 어떠냐 그랬더니 주신답니까? 예 일단 주심은 받으십시오. 우리 사위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뭐 추석날이나 설날을 우리 집에서 목사님처럼 예배를 보면 우리는 따라서 노래 부르고 우리 합니다. 그래서 그럼 받을까? 달라지셔야 합니다. 하고 지릅니다. 제가 달라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아하시는데 하여튼 제가 원한 게 아니고 우리 앞에 목사님이 저를 좋게 봐주셔서 저를 존경한다고 하니까 하여튼 존경하도록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동생들은 절대 교회 오실 분이 아닙니다. 큰 형님이 계신다고 한 겁니다. 교회 다녀. 황태 목사님, 한번 나오세요. 우리 저 진도계를 좋아하는 애경가가 한 만 명이 되는데 우리 목사님이 한 50분 되는데 우리 목사님, 저 화성 목사님이 이렇게 저를 좋아하셔서 오늘 틀어보게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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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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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하나님의 복을 나누신 것이고, 예, 그 직임에 따라서 예, 아름답게 쓰임을 받은 기억이 있고, 예, 다음 순서는 우리 권명의 시간인데, 인주장로교회 임재 목사님. 우리 충남교회 목사님 지 한 170년 되지만, 예, 개인적으로 크고 작은 일을 의문할 땐 꼭 목사님하고 제가 의문합니다. 우리 설교해 주신 목사님은 성자처럼 목회를 잘하시고 축사해 주신 우리 윤익사 교수님은 베드로처럼 사회활동, 공적인 일, 외적인 일 아주 탁월하십니다. 우리 교단이 한 1만 2천 교회가 되는데 중심권에서 지금 일하시고 계십니다. 개인적으로 아주 친분이 있는 윤재 목사님 나오셔서 권면에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이제 뭐 잘 하겠다고 하시니까 더 할 말이 없네요. 제가 잠깐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서 4장 11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히 하고요, 봉사에 일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로 하시니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내의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주만에 이르기 때까지 이르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이제 교회 직분을 맡은 것은 왜 하나님이 주셨을까? 이제 나이 연세 다 끝났는데 이제 시작을 생각합니다. 그것은 직분이라는 것은 오늘 성경에 있는 그대로 뭘 해, 왜 세우는가? 교회를 바르게 세우게 한 것입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성경은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일이고 그것은 예수를 바르게 믿는 바는 곧 사회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일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라. 그래서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14절이면 우리가 하나님 아들을 믿는 아내 하나가 되어 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궁적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우리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가 예수를 닮을까?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직분을 받은 자와 또 교회 성도들도 모두가 목사님을 하늘로 해서 연합이 잘 이루어져야 진정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결국은 성도는 예수님과 연합이 이루어져야 온전한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을 받은 장로님과 모든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가 되어서 정말 신당교회가 좋은 교회로 소문나고 또 우리 장로님이 아주 훌륭한 장로님으로 소문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 기쁨이 되는 그런 좋은 시간이시길 주의 이름으로 공감합니다. 고맙고요. 이 시간에는 축하 꿈매교의 광명한 목사님 오산 접촉 지역에서 멀리서 오신 그냥 할까요? 아니요,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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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허 목사님 동네에서 같이 목회하는 평범한 목사이고요. 우 총장님 진돗개 갖다 키우면서 진돗개를 좋아하게 됐고 또 매일같이 진돗개와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뭐 복음성가 다수는 아니고 일반 목회자입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우 총장님 장로 장립하면서 축하할 일 아닌가, 그리고 전도 열심히 하신다 그래서 축하를 좀 불러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310장을 좋아하신다고 해서 맞춤형으로 제가 좀 내는데 여러분 다사의 은혜 받으시고 또 우리 총재님을 위해서 또 장면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진돗개를 좋아하다 보니까 회원이 한 만 명이 넘어서 교회에 꽉 손님의 체육도 있지만 제 자신이 아닌 자격이 미달하다고 생각하고 부족한 일이 많아서 알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사람이 왔습니다. 저 목사님도 제 사촌 동생이 목사로 계세요. 그래서 얘기했더니 나왔는데 왔으니까 인사 한번 하세요. 어디서 목회하는지 그냥 바라보면 되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사람 목사입니다. 아, 우리 오빠하고 저하고 참 친해요. 그런데 오빠네 집에 갈 때마다 너 왜 왔어? 예수 얘기하려고 왔지? 그러셨거든요. 예수 얘기하려면 가라 그러셨는데 제가 그랬어요. 오빠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 언젠가 돌아오실 겁니다. 그랬는데 그 얘기 말고는 항상 저를 좋아하시고 저한테 늘 권면해 주시고 사람 되라고. 그래서 오빠의 도움이 제게 많이 컸어요. 제가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은데 한마디 한마디 저한테 해주실 때마다 제 자신 너무 참 부족한 게 많은 것이 채워지게 되고 오늘날에 제가 이렇게 됐다는 것을 모든 분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우리 오빠 장로님 되신 거 저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오빠한테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훌륭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장로님이 되셔서 많은 사람들 주께로 인도하시는 계속 우리 장로님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세상을 살다 보니까 잊고 살았는데 우리 저 백군님의 딸이니까 우리 오천 동생이 되는데 육천이야. 야, 떼줄려고. 그런데 오빠 왜 나는 안 불러? 그러니까 별로 전화한 사실도 없고 그래가지고 어렵기도 하고 난 그랬는데 오빠 오늘 갈게 그래서 고마운 마음인데 어쨌든 하나님을 믿어서 같이 찬송을 부르고 하는 걸 보니까 그것도 저 우상 목사가 기줬나 얘기는 그래서 왔나? 네. 어 그래서 자기 소개 인사만 하세요. 어디 여기까지 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택에서 왔어요. 그리고 오빠하고 저는 육촌이지만 저희 형제 7남매거든요. 근데 제가 7남매를 대표해서 오빠한테 축하드리러 왔어요. 그리고 자라면서도 뭐 오빠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뭐 이렇게 결혼식 가고 뭐 이러면 만나게 됐거든요. 근데 왠지 오빠가 제한테 뭐 진짜 예전부터 저를 많이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이런 그런 느낌을 늘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빠를 좋아하고 존경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기 동생한테서 오빠가 장립식 간다니까 되게 기쁘고 반갑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단숨에 뭐 오락가락 소리도 안 했는데 오빠한테 전화했어요. 가서 축하해드리겠다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고 제가 오빠를 되게 존경하고 또 오빠가 이렇게 알게 모르게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전도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주고 있다는 소식 들으니까 너무 반갑고 또 제가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나이가 들면 형제도 좋지만 또 육천 오빠도 되기 좋고 제가 또 우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늘 존경해요. 그리고 장로 장립식 대목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고마워. 많이 하세요. 우리 사돈 앞으로 좀 나오세요. 같이 나오세요. 여기 보세요. 이게 두 분 나오세요. 어려운 사돈 이렇게 천안에 계시는 바람에. 또 우리 사오한테 농담으로 아버님 오시면 좋겠네. 진짜 나오셨어요. 사도님 여기 인사 한번 하시죠. 교회에 올라가셨잖아요. 반갑습니다. 천안에 사는 송준화입니다. 이제 사순대 분께서 오늘 참 영광스럽고 복된 장로 장립이라는 귀한 직분을 받아서 저희도 찾아받아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축하할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저도 마음이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 우무정 장로님, 따군여생 주님의 은혜 안에서 더욱더 장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이루어보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죠? 아유, 아니요. 목사님도 계시고. 목사님은 좀 이따 해야 되고. 아니요. 제가 순서 지도 짧게 해주세요. 감 해주세요. 감이 신다. 아닙니다. 아닌데요. 아, 제 맘입니다. 이거는. 그래도 아니에요. 목사님이 이해해 주실 겁니다. 자, 이거 좀 해주세요. 짧게 해주세요. 만복의 근원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성전에 나와 오늘 거룩되고 복된 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롭고 복되고 참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예배하고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는 우리 우무종 장로님께서 평생에 사시다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거룩되고 복된 장로님의 직분을 받을 수 있는 거룩되고 복된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복되고 거룩된 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여 주셔서 앞으로의 남은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한 삶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고 사모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평생토록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부족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간절히 간구하고 사모하여 싸우니 이 죄인의 허물과 죄는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 안에서 우리 장로님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심으로 장로님의 직분을 잘 감당하실 수 있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늘 동행하여 주시는 영광이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제가 저 우리 저 사방을 모신 것은 제가 여러분이 들은 기도를 들은 바와 같이 우리 저 사방은 중대지 교회를 내는 집안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위 우에 장애자가 하나 있었어. 그 장애자 건강을 위해서 이사를 다니다 보니까 교회를 옮겼어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로 장로를 받아야 되실 분이 우리 사돈인데 제가 오늘 부끄러워서 우리 사돈의 기도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내 느낌으로. 그러니까 혹시 천안에 계시니까 아시는 분들은 빨리 장로를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끝났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인사 시간인데 예, 다른 말씀은 드릴 게 없고, 운전장님께 좀 미안스러운 것은 유쾌한 직임을 받으시는데 참 웅장하고 거대한 교회에서 수많은 하객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예, 예식을 거행하게 되는 이렇게 아주 왜소한 우리 장로님의 토종 진도를 좋아하듯이 우리 교회는 토종 옛날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참 미안하고 송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 받는 겁니다. 성삼위의 이름으로 임명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러한 절차를 따라서 진행하기 때문에 혹 진행에 흉이 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네, 장로님의 그 앞으로의 생애를 아름다운 일이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이제 폐회를 할 터인데 일장 찬송하시고 우리 이승경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인증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에 대한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초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령 성자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목자장이 되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주신 그 큰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무종 장로님 또 이렇게 창립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우리 신당교회와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장로님 오늘 또 이렇게 가족 후손 오늘 함께 와서 축하하며 기도하며 격려하는 우리 모든 일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일찍 오신 분들은 오셨는데 긴 시간 기다리시고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 혹시 우리 순성 목사님들 자녀님과 밖에 서서 간단히 사진 한번 찍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돌아가실 때 이렇게 편안